하나생명 2021 FK컵 1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강원 올포유 FS와 대구 무복과 국밥의 경기를 양구청춘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이제 라인업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올포유 FS입니다. 박종현, 박병남, 김동준, 최우영, 이용범 선수가 나서겠고요. 대구 무복과 국밥입니다. 김대철, 우범석, 박상현, 이무택, 이승현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추심의 이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먼저 강원 올포유 FS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사이드 쪽에서 킥이 이어집니다. 그대로 슛! 네. 들어온다! 대포의 같은 슈팅! 박상현이 선축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전술을 통해서 부분 전술 사이드에서 킥인 플레이를 통해서 박상현 선수가 강력한 슈팅을 통해서 이 올포유 FC의 FS의 골문을 한 차례 갈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0. 그래서 나갈 때마다 초가 바로 정지가 되고 있어요. 자, 빠져 나갑니다. 우범석. 아, 지금도 과감해요. 패스 연결했고요. 자, 여기서 이어가면서 공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공을 무복과 국밥에게 뺏기고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이승현이 걷어냈습니다. 다시 흘렸고요. 건드렸어요.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완벽한 선방. 지금은 순간적으로 공을 뺏을 때 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댓글에 망고라이프님께서 무복가 팀은 생체에서부터 역습으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라고 또 정보를 주셨어요. 네, 지금 같은 형태네요.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이승현 선수입니다. 아, 이 측면에서 박병남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 고립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을 이승현 선수와 이 측면에서의 이 아라 선수들의 협작 플레이를 통해서 볼을 잘 탈취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스코어 2-0이 됐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 멋진 수염처럼 멋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복과 국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격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네. 이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실내 체육으로 풋살이 워낙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 실내 체육관의 대관에 대해서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찬스인데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대철 골레이로가 자, 김대철 골레이로도 오늘 몇 번째 건져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같이 침투에 들어오고 있던 김건우 선수에게 패스 연결도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슈팅! 들어갑니다. 김건우 선수의 득점.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무복과 국밥의 오늘 경기 강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아쉬운 점. 일단은 스코어 3-0이 됐고요. 강원 올포유가 공격 작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자꾸 공을 뺏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네. 네, 공이 움직여서 4초 안에 공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게 오늘 경기 선수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슈팅! 아, 네. 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또 이용범 선수였죠? 네. 네,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복과 국밥이 결정적인 본인들의 찬스를 좀 잘 살려내면서 지금의 네. 스코어를 만들어냈고요. 자,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강력한 슈팅! 네. 엄청난 슈팅 막아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상현 선수는 본인들의 템포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무복과 국밥입니다. 자, 공 탈취 태클로 아, 네. 따냈습니다. 좋은 태클이고요. 이 기회 살려볼 만한데 슈팅!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은 자, 그대로 골키퍼 아, 골리에르가 잡아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열렸어요. 오, 이거 진짜 골대 맞았습니다. 헤딩. 아, 지금 김대철 골리에리가 완전히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납박이 통했어요. 막아냈습니다. 야, 그래도 이것도 박종현 골키퍼 골레이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공간 2대1 패스 주고받았고요. 자, 완벽한 기회예요. 슈팅! 추가골 터뜨렸습니다. 자, 김건우 선수의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 네. 4-0이 됐습니다. 지금은 박종현 골레이로가 이 슈팅의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마치 김건우 선수가 왼발 슈팅을 가져갈 것처럼 몸의 방향을 꺾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했기 때문에 네. 박종현 골레이로도 이 볼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킥인 파울도 있었고요. 지금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 네, 지금 패스 방향을 잘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중간 차단. 패스 연결 됐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받고 마무리를! 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뭔가 될듯될듯 안되고 있는 올포유 FS고요. 그만큼 근데 무복과 국밥 선수들이 몸을 날려가면서 끝까지 슈팅을 막아내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자, 공 따냅니다. 이용범 접고 들어가는데 오른발 이용범! 슈팅! 아, 오, 다시 한번 공격! 슈팅! 아, 이게 또 빗나갑니다. 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이용범 선수 오늘 경기 정말 컨디션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진현. 자, 빠른데요. 이승현 주고 들어갑니다. 돌면서 슈팅!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돌면서 가볍게 슈팅 포지션에 갖다 놨습니다. 네. 박진현의 득점. 지금도 박진현 선수가요 굉장히 영리했던 게 등을 딱 전해면서 수비수가 본인에게 발을 뻗을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 볼의 흐름을 왼발 터치로 가져가면서 한 번에 슈팅 오른발로 가져갈 수 있게끔 굉장히 공격적인 이 본인의 기본기를 한자리 잘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5-0. 네, 박종현 콜레이로가 오늘 경기 5실점을 하기는 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를 극복시켜냈고요. 자, 이거 기회! 골! 자, 오늘 시종인간 멋진 수비를 보여줬던 정복영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선물합니다. 네, 결국에는 김대철 골레이로를 뚫어낸 올포유 FS고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이 슈팅을 위한 마지막 패스 또는 슈팅을 위한 마지막 이 드리블 같은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올포유 FS였는데 네. 이번에는 매끄럽게 공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0패를 면하고 있는 대구 무복과 국밥과 강원 올포유 FS의 경기는 대구 무복과 국밥이 5-1로 승리를 거두면서 2회전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